자, 과연 그래서 임영웅 씨는 오늘 뭐 매출도 엄청난 공연 매출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벌었을까? 임영웅 씨의 소속사가 사실상 1인 기획사다 보니까 임영웅 씨가 작년에 벌어들인 수익이 233억 원인데 그 돈이면 손흥민 179억 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77억 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122억 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무보수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연봉은 없고요. 배당금으로만 3천억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은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얼마를 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보면 이렇게 많이 벌면 뭘 한다고 이렇게 많이 벌어? 배 아파! 라는 댓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보면 더 벌어도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에게 이런 사랑과 훈훈함과 삶의 어떤 동력을 주는 입장에서는 뭐 200억, 2천억을 벌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에서는요. 스타라는 것은 대중들에게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 그게 또 경제적인 가치로 저렇게 표시된다고 보이는데 예. 작년에도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정산금이 90억 원 더 증가했다는 겁니다. 22년 기준 2023 3년을 비교했다는 것을 보면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걸어다니는 보통 이제 스타들을 중소기업이라고 예. 부르는데 이제는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온 임영웅 씨의 매출 수익을 보고 계신데 네. 이게 또 더 드라마틱한 것이 임영웅 씨가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굉장히 가난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고구마 장사도 해봤다. 그리고 편의점 그리고 가구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다. 이렇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절을 감내하면서 꿋꿋하게 이제 열심히 한 결과가 지금에 이른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같이 트로트 부르면서 힘든 노동을 삼았다라고 하는데 예. 같이 일했던 분들은 지금 생각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값진 곡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노래였는지 다시 회상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건강식품 광고도 찍고 은행 광고도 찍고 물 광고도 찍고 여러 가지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수익은 더 올해보다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임영웅 씨, 파도파도 미담살의 파도남이라고도 불리는데 자, 임영웅 씨 소식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